오늘 마을에 내가 18살에 참 가메로 삼십리로 타고 걸어 왔거든요. 내가 시집온 동네가 어떤고 싶어 가메문을 이렇게 내다보니까네 까만 계약골이 참 줄비하가 있더라고요. 그때만 해도 해방 직후에는 계야집 참 없었어요. 이 동네는 전부 까만 동네다. 처갓집이 별로 없으니까 이런 동네도 있나 한국에 와가 처음 봤어요. 볼보도도 하얀 계약골 가있어요. 앞에는 안산이 있지요. 맑은 냇물이 흐리고 있지요. 그래가 보니 참 동네가 아름답고 평화로운 동네더라고요. 그랬는데 지금은 그 모습 쳐다볼 수 없습니다. 이제는 좀 부근해가 참 한옥도 짓고 했지만은 그때 모습을 찾을 수 없습니다. 참 아름다웠어요, 동네가. 석담 종택. 조선 중기 문식 석담 이윤우의 불천위 제사가 있는 날입니다. 이윤우는 광주 이씨가 매원마을의 집성촌을 이룬 입향조이기도 합니다. 매원마을에 살고 있는 성찬 씨도 제사에 참여했습니다. 치안우교이사 석담 이윤우의 16대 종손인 이병구 씨에게 매원마을이 광주 이 씨의 집성촌이 된 배경을 들어보았습니다. 원래 매원마을이 거기가 이제 송씨들 마을이었습니다. 야성 송씨들. 송씨들 마을이었는데 그때 이제 우리 석담 선조님이 그 당시에 이제 교제를 하시던 분이 이제 여헌 장현광 선생, 우복 정영세 선생 뭐 이제 이런 분들하고 이제 교유가 많다 보니까 자연히 이제 이래 서로 오고 가고 하면서 이제, 그러면 이제 모여 앉아갖고 옛날에는 이제 뭐 시회도 하고 이제 술도 마시고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송씨들 집안에서 보니까 그게 엄청 부럽거든요. 부러우니까 이제 서울서 이제 한양에서 이제 편설사를 하시다가 내려오신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 이제 유치를 한 겁니다. 이제 매운 마을에서 송씨 집안에서 우리가 여기 집 지어 드릴 테니까 여기에 와가지고 좀 노시라고 그 석담 그 자손들이 점점 이제 본창회가 살다 보니까 결국 송씨들이 떠난 겁니다. 그 마을 주민, 소위 말해 그 주인들이. 그리고 어느덧 보니까 이제 명원이 우리 광주이가 주인이 되어버린 거죠. 벌을 저 참외를 수정을 해서 이제 만드는 거지. 이 벌이가 자연 수정으로. 이 세상에 벌이 없으면은 모든 자연 생태계가 다 파괴됩니다. 우리 매원마을 전체에 한 7, 80 농가가 농사를 지었어요. 참외 농사를. 75년대 이후에 농협에서 농약금을 지원해가지고 대형 하우스를 이제 지어가지고 지금까지 이제 하고 있는데 그 참외 농사가 너무 힘이 들기 때문에 자꾸 이제 줄고 그다음에 고령화가 돼가지고 도태되고 이렇게 해서 지금은 농사 짓는 사람들이 한 열몇 분밖에 안 돼요. 속상합니다. 이 진짜 우리 보시면 알지만 포도 알도 굵고 이 품종이 좋아서 맛있다고들 하는데 포도 우리 폐원한다니까 아쉬워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진짜 정말로 이거 너무 아깝다 하시는데 돈이 안 되니까 별로
돈도 안 되고 너무 또 힘도 들고 그래서 뭐 지금 너무 수입갈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사람들이 그쪽으로 많이 가는 것 같아요. 매원마을에서 농사를 짓는 분들이 점점 사라져가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수십 년간 해왔던 참외, 포도 농사를 포기해야 한다니 정말 아쉬운데요. 그래서 매원마을 주민분들과 경북과학대학교 결의문화사업단과 함께 전통문화 마을을 만들기 위해 힘을 모았습니다. 오늘은 매원마을 해시풍속 체험잔치에 참석합니다. 알겠죠? 오래된 역사를 가진 마을이지만은 그 마을이 유명한 조선시대 유명한 양반 마을이었다는 겁니다. 양동 하회하고도 비교 안 될 정도 규모가 큰 집이었거든요. 그래서 경상북도하고 이제 우리 여기 칠곡 지방자치단체나 이런 데에서는 지금 어디에 신경을 쓰느냐 하면은 매원 마을의 경관, 전통 옛날 마을로서의 경관을 한번 복원을 해보고 정비를 해보자. 그렇게 한옥을 복원하고 정비를 해서 관광 자원으로 활용을 하자. 이게 목적, 주 목적이거든요. 매달 한 번씩 열리는 세시풍속 행사를 통해서 매원 마을 속 옛 삶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마을 주민 스스로 마을의 옛 위상을 되찾기 위한 노력이 시작된 것이죠. 어떤 행사를 하는지 한번 들여다볼까요? 우리 자녀분들 앞에서 제대로 솜씨를 뽐내셔가지고 아주 맛있는 전들을 한번 부쳐볼 텐데 각 조별로 나눠있기 때문에 아이들과 부모님이 함께 만들어보는 전통음식 체험이군요. 주무르고 부쳐보고 색다른 경험이 되겠죠. 그만 주세요. 이거 한번 넣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담아야 된다. 부녀회 분들과 결의문화사업단이 함께 알찬 프로그램이 되도록 힘을 기울이십니다. 남성분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데요. 요새 젊은 사람들이 우리 참외는 안 먹어도 바나나는 다 먹잖아요. 그런 기대가 왔네요. 그래. 실제 농가 짓는 농민은 농업 소득이 3분의 2가 돼야 돼요. 그렇지. 거기 농민이지. 농업 소득이 3분의 2가 되는 건 그건 농민다.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 농사에 대한 해결책을 찾기 위한 토론 중이시군요. 매원마을을 찾아준 손님들을 위해서 부녀회 분들의 손이 분주합니다. 마을 주민들이 고령화가 되어서 부녀회 분들이 몇 분 되지 않기 때문인데요. 앞으로의 매원마을이 걱정입니다. 점심 식사 후 가장 먼저 지경당을 찾았습니다. 지경당은 6.25 때 폭격을 피한 곳으로 그 의미가 깊은 곳입니다. 지경당은 한국전쟁, 즉 6.25 때 인민군 선발대가 이 우리 매원마을에 쳐들어와서 우리 10대조 종가에는 2개 사단사령부가 있었고 여기 우리 지경당은 인민군 야전병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폭격을 피할 수 있었고 우리 종가는 불바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총탄 흔적도 이렇게 남아있고 바로 대포가 지나가는 대문체의 흔적도 지금 남아있습니다. 그에 반면에 폭격을 맞아 전부 허물어진 박국종택은 어땠을까요? 박국종택 종부로 시집와서 이곳을 지키고 계신 이명숙 씨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어아서니여 가지로 감축하다 영만 후하기 암서헌 드러나가니 눈앞에 살평상은 전쟁 때 남았는 흔적이 사당에 저 헛가래 그 앞에 기둥에 포 맞았는 자리하고 요 화단의 주춧돌 저 화단 끝까지 있지 이 화단을 변형을 할 수가 없는 게 저 주춧돌을 다 그냥 보존을 해야 했기 때문에 달리 할 수가 없어요. 딴 거는 우물하고 회나무 두 개하고 덕으로 하고 그것만 옛날 거지 그거 말고는 하나도 그거 없어요. 가장 치열하게 피해받는 것도 박국종택이에요. 아이들이 매원마을에서 좋은 추억을 만들어가길 바라봅니다. 매원마을에서는 고택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모습인지 궁금한데요.
최근에 이제 매운 마을에 대해서 조금씩 알려짐으로 인해서 뭐 문의도 들어오고 우리 마을을 알린다는 홍보 차원에서 고택 체험도 하고 실제로 지역 그 인근에 있는 대구나 구미에서 많이 지금 찾아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 옛날에 그런 명성을 되찾기 위해서 마을에서 꾸준한 뭐 계속 노력을 합니다만은 그 노력 결과에 이후에 우리 매운 마을이 안동이나 양동 같이 옛날에 어떤 영남의 삼촌이라 하는 그런 명칭에 걸맞게 계속 또 관심을 가지고 매운 마을에서 가장 오래된 고택인 감호당에서는 특별한 공연을 준비했습니다. 고택과 어우러진 전통 공연이라 흥이 절로 나는데요. 공연이 끝난 후 늦은 밤에도 더 나은 체험을 위해서 회의가 계속됩니다. 싸다고 그냥 갖다 놔버리고 된장만 두 발이 갖다 놔버리고 그래 한다 하면은 내가 미리 얘기를 해가지고 돈은 거기다 애들 들어오니까 맞춰가지고 몇 반찬 또 한 두 개를 세 개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고 도시에 제때 나는 나물 한 한두 개 하고 정확하게 고급진 음식보다는 아주 그러니까 포석적인 그거를 그래야 저 사람들 시간 오래 걸리면 마케팅이 되는 거 그렇죠 시간 오래 걸리면 그거 질문 안 돼요? 옛날에 옛날 시대 그런 거 집에 여기 나와 이렇게 짓잖아요 거반에 가면 매원 마을에서 참외 수확이 가능한 동진 씨네 참외밭에서 참외 수확 체험이 있는데요. 참외 수확을 하는 동안 동진 씨 얼굴에 걱정이 서려 있습니다. 참외 따기 체험 이제 직접 참외 따기 체험을 직접 이제 하는데 사실은 그 도시 사람들이 어린 애들 학생들이 와서 하다 보면은. 넝쿨이라든지 이런 데 이제 훼손할 수가 있는데 그래도 앞으로 계속 우리 마을에서 계속 이런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무릅쓰고 농촌에 있는 여러 가지 그 수확하는 그런 체험을 앞으로 이제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매원 마을 사람들은 마을을 위해서 많은 부분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건너시고. 이렇게 매원 마을에서의 1박 2일 세시 풍속 행사가 마무리되었습니다. 행사의 끝까지 책임을 지며 손을 들어주는 성찬 씨의 모습이 매원 마을 사람들의 마음을 대변하는 듯합니다. 여기도 상회처럼 빨리 복원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6.25 전쟁만 아니었다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됐을 매원마을 지금처럼 보존하고 알리면 서호 할매가 보았던 예전의 위상과 아름다움을 되찾을 수 있는 날이 올 것입니다. 참 깊게 나가보니까 천모이나 정치 좋다 이렇게도 두 분 봐시고 안 좋아해요. 사람이라 하는 게 그지요. 이 세상에 태어나가 추억 때문에도 살아요. 지금도 이 와가 보면 아 종이 돼서 우리 모습은 낫고 한가 앉아가 장난도 쳤다. 얘는 밥 맨다고 아 더군데 밥 맨다고 걔가
누구누구하고 장난쳤다. 앉아가 있으면 덜만이다 보면 그 당시에 추억들이 아니십니까, 그지요? 참 40 안쪽은 앞날을 보고 살고 40이 넘으면 뒤돌아보고 추억에 산다고. 그 추억 때문에 못 떠나고 고향을 못 떠나겠어요. 가보이 길가 많은 사람도 전부 낯선 사람. 자기네 그림도 다 사람이 있으니까 즐겁디. 그렇지만 우리들은 가면 천만에 아하 좋다 싶어도 이 시골 풍경만 못해요.